I'm running out of time, every day goes by so fast. And every morning.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즐겁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파하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오늘만 날이 아닌 바로 푸시 프레스. 푸시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어깨 운동이 맞지만 어깨 운동보다는 전신 운동에 더 가까워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푸시 프레스라 생각하시면 밀리터리 프레스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발을 잡으실 때 이 무게를 견착하는 법을 아예 모르세요. 즉 공중에 붕붕 뛰어놓으세요. 지금 제 어깨에도 부하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나중에 고중량을 다룰 수 있는 푸시프레스에서는 어깨가 심하게 다칠 수가 있어요. 체스트를 벌려주시게 되면 이게 체스트가 그냥 뭐 넓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어떠한 관절이 변화가 있을까요? 날개뼈가. 그렇죠. 날개뼈 뒤로 후인돼 버리죠. 보시면 어깨도 뒤로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좀 더 공간이 생겨서 무게를 윗가슴에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푸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고립 운동이라고 할 수 없게끔 거의 전신 무게 이동 운동이기 때문에 견착을 못하시면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수축을 못하세요. 이완은 버리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완도 중요하겠지만서도 저희가 수축하고 스네치 같은 경우 뭐 클린이나 저크 같은 경우 수축하고 던지는 그런 경우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한 운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완 때는 굉장히 편하게 이완을 하셔야 돼요. 수축에 집중을 하는 운동이잖아. 오바로 잡으실 때도 지금처럼 손목 가동 범위가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나쁘신 분들은 이렇게 잡으세요. 근데 이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굽혀진 손목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이제 무게를 받아서 올릴 때에 다시 중립으로 잡을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아직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버로 잡으실 때도 편안하게 가슴에 올려둘 수 있을 정도의 어깨 가동 범위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도전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팔꿈치가 뒤로 꺼지거나 이제 가동 범위가 안 좋으면 앞으로 내민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땐 어디가 다치겠어요? 팔꿈치는 수직이나 수평을 유지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이 있기 때문에 푸시프레스가 썸리스로 해요. 썸리스로 해서 무게 잡았을 때 바로 오버로 잡거나 아니면 그냥 썸리스로 잡아 채는 운동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기술은 아직까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가슴과 비슷한 높이로 일단 두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쿼트 로우바 하는 이 높이에서 바로 이제 푸시프레스로 넘어가는데 자기가 원하는 양손 그립을 잡으시고요. 가슴에 대시고요. 제가 오버로 보여드릴게요. 가슴에 댔죠? 그 다음에 가슴을 아래로 밀어넣고 그냥 이제 이 무게가 그냥 이 레게만 있는 것 뿐이지 이 상태로 들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 다리 보여주세요. 다리를 전 런지 자세로 해요. 런지 자세로 올라간 다음에 뒤로 빠집니다. 푸시프레스가 어렵기도 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게 무게 이동의 전신 운동이에요. 제 몸을 써서 가장 효율성 있게 위로 던져버려서 어깨로 잡아채는 기술이에요. 하체 힘에서 다 나옵니다. 하체 힘에서. 자, 남성 같은 경우에는 뭔가 달려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동작이.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 장면을.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해. 그게 진짜 중요해요. 아,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 허리띠를 맸어요. 허리띠에 이제 줄이 있어요. 이 줄을 포물선을.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아, 혹시 수건 있나요? 이건 운동이니까. 운동으로만 봐주세요. 남자든 여자든. 근데 이렇게 배웠어. 남자든 여자든 수건 같은 것을 이렇게 이제 이 하체에서 올라오는 이 수건을 무게 이동할 거예요. 드라이브로 이 수건을 위로 여기 가장 높게끔 올라오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냥 위로 올라가.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위로 안 올라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앞에 달리는 야무치 마봐 제발. 자, 보시면 이제 추가 달린 수건을 제가 사용할게요. 이거를 앉아서 위로 점프하게 되면 어느 정도밖에 안 올라와요. 근데 이거를 포물선을 긁기 하면 이게 올라가요. 보세요. 점프는 안 올라가는데 이게 포물선으로 하면 하체 힘을 사용해서 즉 아래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밀어 올려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무게를 캐치해서 이제 어깨를 올리는 운동이에요. 여러분들이 3인지라 그래요. 발목, 무릎, 골반 이 세 가지의 관절이 효율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펴져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 지금 그냥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 하이바가 아니고 무릎 살짝 굽히기 전에 엉덩이를 뒤로 좀 빼시는 거예요. 엉덩이를 뒤로 빼시면 무릎,
골반, 발목이 다 접혀져 있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폭발적으로 엉덩이가 골반이 폼을 쓴 그리듯이 폼을 쓰는 그리듯이 올리면서 무릎 펴시고 발목까지 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저 어깨 힘 안 쓰고 하체 힘만 써볼게요. 어깨 안 쓴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하체 힘으로 무게를 끌어올려서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그때 어깨를 캐치해서 올리시는 거예요. 항상 긴장해두고 있어야 돼요. 어깨는 올리고 그다음에 바로 따라서 이 동선, 이 무게가 올라간 동선과 더불어 어깨를 펴주시되 제일 중요한 건 숄더락이 걸려야 돼요. 숄더락이 걸리기 위해서는 고개를 앞으로 내미셔요. 그 다음에 어깨가 저희 경추보다 뒤에 있으셔야 돼요. 왜 고개를 집어넣느냐 하면 어깨락이 좀 더 자유롭게 잘 걸릴 수 있을 뿐더러 아치가 심해지는 분이 있어요. 저처럼 무게가 많으면 아치가 너무 심해져서 허리를 다칠 수가 있어요. 자세를 앞으로 구부려서 무게를 더 뒤쪽으로 잡게 되면 밸런스가 맞을 뿐더러 아치가 심하게 안 생겨서 허리를 보호할 수 있어요. 푸시프레스가 굉장히 기술적인 동작이 많이 필요한 운동이라서 제가 좀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오늘 초급편을 해봤어요. 개념만 하시면 돼요. 견착법만 배우셔도 돼요. 지금 바로 뭐 마랑이 한다, 막 저 사람이 한다 해서 지금 막 시작하시면 오히려 심하게 다칠 수가 있어요. 자기 몸 상태를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해요. 오늘 배우신 견착으로 최대 지점을 올라갔을 때 그냥 같이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건 에너지 소비예요. 최대 지점 올라갔을 때 이때 어깨를 개입시켜서 올리면서 어깨 락시키고 상체를 앞으로 두셔서 고정하시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어깨 운동보다는 등 전체와 어깨와 하체 다 되는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푸시프레스 정말 아름다운 운동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깨 운동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운동을 토대로 정말 오늘 살아있음을 느껴요.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에는 스쿼트의 힙드라이브랑 다르게 이 푸시프레스에 들어가는 힙드라이브 말왕이었습니다. 로우바